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나라라. 이 세상 세력, 사단의 세력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아,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이야. 생명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생명을 떠났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에게 등을 돌리면 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떠난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게 등을 돌리고 조건적인 쪽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죠. 사망. 그 요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뭐냐?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된 것.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은 곧 생명을 떠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떠난 결과 우리는 죽음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왜? 우리는 결국은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으니까 그 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잘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 이것은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이기심이야. 상대방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잘해줄 거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예 사랑을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심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이기심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에스겔서 한다 그래놓고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제가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잠깐 갑시다. 그럼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자, 이 심판이란 말이 나와요. 자, 심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 아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은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조건적 사랑, 곧
무선주의, 율법주의. 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라는 그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에 꽉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지키면 천국으로 가는 거냐? 이게 충분한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 둘러보니까 저 어중이들이 너무 많아. 저런 사람들은 나는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정도만 되면 구원받겠지. 이제 이런 조건적. 나는 그래도 저 어중이들보다는 조건을, 천국 갈 조건을 더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또 몰라. 이 카트라인이 어딘지 알 수가 없네.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태가 벌써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고 생명을 떠났고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요?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으면 그거는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형수는 죽게 돼 있어. 근데 드디어 뭐예요? 사형 날짜가 왔어.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무엇으로 어떻게 태어났다? 조건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면, 그게, 아니, 어떻게,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또 벌을 줘야지, 왜 사랑을 더 주나? 그 말이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그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이미 어디 사형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죽을 날만 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인간이다. 그 이 세상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죽어버려. 그리고 없어져 버려. 그거를 심판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심판을 받고 받아서 죽음을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자 이거예요. 그 구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나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요? 조건적인 곳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을 이상하게 보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 세상, 이 사망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미 뭐요? 이미 심판받아 있어. 그렇죠? 사형수를 또, 너는 죽일 놈이다 하고 또 심판할 필요 있어 없어?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서 지금 사형 집행일만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를 또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들을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줘서 사형수를 감옥으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느라. 자, 보세요 이제. 저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아, 나는 살았구나. 그러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죽을 일은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죽을 일은 없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요? 그러니까 안 믿고 있는 사람 벌써 심판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 누구 좀 보지? 자 다음 너 일로 와봐. 너 좀 조사해봐야 되겠어. 구원해야 될지 안 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은 사형수가 돼 있고 집행 사형 집행일은 언제요? 우리 죽는 날이요. 우리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날이 사형 집행이 되는 날이요. 뭐 그 날이. 그래서 그래서 이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형을 뭐예요? 그 사형수가 사형 안 받게 되는 걸 뭐라 그런 거예요? 사면 받은 거야. 사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사형수들을 뭐예요? 사면하는 거예요. 사면. 그러니 심판받을 일이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꾸 이 말을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자꾸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이게 왜 믿으면 심판 사면 돼 버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믿으면 뭐예요? 죽을 내가 사형수인데 이제는 뭐예요? 사형 안 받아, 이제. 와, 그 믿음이 뭘까? 그러니까, 믿으면, 그 아들을, 독생자를 믿으면, 그 믿으면이란 말이, 뭐를 믿으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일단, 믿는다는 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요. 왜? 이 믿으면 내가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죽어. 죽어도 뭐예요? 부활하게 돼 있어. 그게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말처럼 이게 믿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네. 믿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믿는다는 게 뭔지 믿으면 이라는 말. 와, 자, 거식증 환자. 밥을 안 먹어가지고 먹는 걸 거부해. 그래,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서. 왜 이렇게 됐다고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뭐를 믿어? 체중계에서 체중을 재보니까 36kg예요. 거울을 보니까 뭐예요? 86kg. 상식적으로 뭐를 믿어야 돼요? 체중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체중계 고장났나 봐. 자기 눈에 보이나? 난 너무 뚱뚱해. 이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뭐를 믿는 믿음입니까? 진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거짓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도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나? 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것처럼 예수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게 이 여자가 나는 이렇게 믿고 싶다 일까요? 그렇죠. 이 여자 스스로가 이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그 엄마 아빠가 너 왜 그렇게 뚱뚱하냐 그래가지고 뚱뚱하면 시집도 못 가고 남자친구도 없을 거고 뚱뚱하면 그래가지고 맨날 뭐를 준 거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겁을 줘. 나 뚱뚱하면 큰일이야. 뚱뚱하면 어떡해. 그 부모가 그렇게 겁을 준 거. 그거는 결국은 부모가 뭐를 준 거요? 악령을 그 딸 속에다 자꾸 두려움의 영. 뚱뚱하면 큰일이야. 그럼 그걸 봐도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뭐예요? 어머머 살쪘어. 그러면 옆에서 볼 때는 바로 우리 제가 딸을 둘이 키웠는데 그 당시 우리 시대 지금 제가 75세인데. 이 시대 사람들은 통통한 걸 좋아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말 되면 이제 기숙사에 찾아가. 그래서 점심도 싸주고, 뭐 이제. 그래서 점심, 이제, 먹고 싶은 거, 기숙사 음식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맛있는 거, 뭐, 피자, 뭐, 시켜놓고, 이제, 야, 먹자! 근데 내가 이제 말실수를 하는 거야, 아빠가. 통통해져서 좋다. 그럼 안 먹어요.
쫄딱 굶어. 쫄딱 굶고 먹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게? 화장실 가서 토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믿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두려움에 평생 시달렸어. 그 두려움.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려움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이제 막 음식만 먹었다 하면 막 살찌는 소리가 뿌드득 뿌드득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가서 개우고.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가 없으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믿을 수 없어요. 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란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거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역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가만 놔두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믿으면 나는 죽어도 뭐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해놨다.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나를 보면 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또 마누라한테 또 신경질 내고 있고. 그렇죠? 아, 저 꼴배기 싫어, 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자녀로 이미, 뭐요? 삼았다. 그 믿을 수 없습니다. 참,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이 믿음, 이거, 어려워요. 어떻게 돼야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악령이 역사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뭐요? 없어, 현실적으로.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두셨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이거는 뭐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잊어버렸어요? 펄쩍펄쩍 뛰어야 정상이야. 근데 우린 안 뛰어. 왜 안 뛰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진짜 그럴까?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꼬박꼬박 가요.
그런데 예수 믿냐고, 어, 나 예수 믿어, 그런다고?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의 뜻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이름, 이거 굉장한 거 아니야. 얼마나 굉장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몰라. 왜? 이런 거예요.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믿어. 그 믿음하고 상관없어. 그거를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요, 안 해요?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느낌에는 비 올 것 같아. 예측한다? 응. 이런 말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로 대체해 버린 거야. 그건 믿는다 아니지.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 아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을 거라고, 뭐예요? 믿는다. 우리는 자꾸 믿는다는 말을 미래에다가 갖다 붙여요. 미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래. 미래,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절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안 돼. 뭐라고 그래야 돼? 나는 그렇게 추측한다, 예상한다, 막 기껏 세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 뭐 이래야지. 그걸 믿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라야 믿을 수 있어요? 예? 이미 끝난 거라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우리 아들한테 뭐예요? 왔다. 나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생이 된 것을 믿는다.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를 믿는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측한다, 예상한다, 추측한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나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뭐 별로 안 빠지고 했으니, 천국 갈 것으로 뭐예요?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뭐라 그래? 간다고 믿는다고 그래. 천만에. 그 믿는다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첫째. 자, 과거에 이미, 뭐요? 완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해놔야 해놓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는다는 말이 돼. 그 다음에 과거에 완성된 것이라야 된다. 장래에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잘하면 가게 될 것 같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믿는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라 그래요? 변할 수, 뭐예요? 변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 취소할 거야. 그런 가능성은 뭐예요? 없어. 만약 내가 하늘나라 못 가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때문에 못 갈 일은 없고, 누구 때문에 못 갈 수는 있어. 잘 나가다가 내가 악녀한테 속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또 빠이 하고 떠나면 그건 나의 문제지. 하나님은 내가 떠나더라도 어떻게? 붙잡아. 가지 마라 선구야. 어?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안 변한다. 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을 뭐예요? 자기들이 떠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거라요. 우리가 믿는다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무조건적이라 해야 된다. 구원에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뭐예요? 없어. 왜? 내가 이게 조건을 다 갖췄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우리는 마침내 뭐예요? 믿을 뭐예요?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 이거를 믿을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내가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때 이미 나한테 천국 시민권이 뭐예요? 발급되었다. 천국 비자 발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비자는 뭐예요? 변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그 비자를 발급해 줬다. 여러분, 저희가 미국 갈 때요. 그때가 1970년이야. 제가 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1967년. 그때 막 수채에서 냄새 나고 길바닥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고 막 형편없었어. 그럼 우리들의 꿈이 뭐게? 이러면 아래서 못 살아. 미국 가야 돼. 미국이 꿈이야. 미국이 그때는 이상구의 천국이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이 뭐예요? 으아! 펄쩍펄쩍 뛰었어. 근데 이 하늘나라 영주권은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없어. 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만큼 믿지를 펄쩍펄쩍 뛸 만큼 믿지를 않는다. 펄쩍펄쩍 뛸 만큼 믿지를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뭐가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아직도 우리는 뭐요? 덜 받았다. 왜 덜 받아? 덜 받은 이유는 뭐요?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봐도 궁금한 게 없어.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러니까, 뭐가 나는 거야? 갈증. 예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왜? 줄이고 목마른 게 뭐가 뭐예요?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좀더 내가 더 깊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욕구, 그게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깨달아보세요. 막 갈증, 막 물을 못 마셔가지고 갈증이 나다가 탁 성경 말씀을, 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슈아, 갈증 슈아, 바로 이거야. 이게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아시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니까. 내 실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이 결국, 이런, 이 여자는 악령으로부터 더러운 거짓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야. 그건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갈급해야 돼. 그건 갈급해야 된다는 말도 배가 있어. 그 배가 고파야 돼. 그 배가 안 고픈 게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배가 고파요? 고파죠. 그래서 저도 그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심지어는 뭐요? 부적에까지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불안하고 떨리고, 아, 내가 암 걸리면 큰일이네. 그러니까 그 철저한 무신론자 이상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이, 한국서 장모님이 보내준 부적은 뭐야? 이게 그 무서워서 부적에까지 의존하다가 드디어 뭐요? 내가 이 웃기는 부적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 있으면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긴 거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왜? 나의 이 공황장애, 암에 대한 공포증, 이거는 어떤 의사도 고쳐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악령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차원이라야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그때까지 오래 참고 참고 기다려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심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뭐예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을 보면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이 뭐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죽고 나면, 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따져보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아까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게 얘기가 좀 다른 얘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없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숨진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감동적인 얘기로 그러면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놨다는 말인가? 그렇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근데 요한복음을 탁 펴서 난 내 눈앞에 뭐예요? 보십시오 박사님. 정말 그러네. 그러면 그 순간이 뭐예요? 이상구 구원. 와, 나는 그러면 지금 눈 감으면 천국 가는 거네. 맞습니다. 그때 이상구가 아파가지고 몸은 펄쩍펄쩍 못 뛰어도 마음은 뭐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놈을.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 그때 내가 처해 있던 사망, 심판으로부터 뭐예요? 사형수 이상구가 구원받는 순간. 그건 구원이야.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딱 죽으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처해 있는 사형을 그때 뭐예요?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안돼. 자, 그럼 그래서 그 후에 죽은 후에 또 따진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 아, 그러면 요한복음 예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아주 혼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후에는이라는 말에 이거를 밝혀야 돼, 얘기해. 진짜로 죽고 난 그, 뭐요? 후에냐? 죽고 나면 끝났는데 뭘 또 심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그 후에라는 말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번역이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하고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메타라는 말입니다. 그 후라는 말, 메타. 메타. 이거 메타예요, 보니까. 근데 이 메타의 뜻을 쫙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메타는 죽었다 그 후에가 아니고 뭐예요? 죽음과 함께, 죽음과 뭐예요? 동시에. 라는 뜻이야. 아, 그때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예? 그래서 영어로는 동시에 within 죽음과 함께 죽음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이 메타라는 단어가 성경에 잊어버렸는데 한 수십 번 나와요. 그 수십 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동시에야. 후회가 아니고, 메타가. 자, 그러면, 그때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면, 그 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믿는다 그래도 뭐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사람도 많아. 그거는 무슨 믿음이요? 자가 발전 믿음. 성령이 준 믿음이 뭐요? 아니고 내가 이제 자가 발전 믿음을 저는 또 다른 말로 믿습니다 믿음. 교회가 뭐라 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떤 형태로 주신다? 성령이 인간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 그랬습니까? 네? 저 선물로 주는데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던 존재가 믿게 돼? 제가 얘기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토끼 이야기 잊어버렸어요. 토끼. 그렇죠. 사랑을 부어주면, 그래서 토끼가, 아, 우리 주인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네? 그 사랑을 자꾸 느끼게 되면 나는 그 상대를, 뭐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상대를, 그렇게 성령으로 믿어, 성령의 선물로 준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뭐예요? 사랑을 깨닫게 해서,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좀 더 믿을 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이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줄 끼고, 십일조 안 내면 하나님이 벌줄 끼고, 뭐 이런 조건적으로 믿으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조건적인데 어떻게 믿어요? 왜? 내가 그 조건을 전부 충족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이란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 네. 그러니까, 내 구원은 앞으로 죽고 난 뒤에 어떤 심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결정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뭐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진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탁 오면 즉각적으로 뭐예요?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믿은 자는 심판받을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둘째 부활이라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오실 때 딱 부활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심판 상태, 사망에 거하고 있다가, 그게 사망이 사면돼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가,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버린다. 그걸로서 끝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별로 믿음의 선물도 못 받으면서 자가발전 믿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응. 내 정도만은 가겠나? 그런 사람들이 들을 하나님이 다 깨웁니다. 그래서 부활시켜요. 부활 딱 시켰을 때,
그 하나님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 내가, 그 사람들이 자기 죽는 순간은,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부활. 그 부활의 목적은 뭐예요? 그때 이제 심판한다 그럽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일, 그거를 인정하고 받은, 믿고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은 뭐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려고 그래도 너희들은 다 뭐예요? 거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일생 동안에 얼마나 그들을, 그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그 각자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기억나게 해주면서, 아, 이때도 내가 거부하고, 이때도 거부하고, 철저히 뭐요? 거부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거부하도록 한 존재가 누구요? 사단이야.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은, 와, 저 사단이 나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도록 했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속에서 뭐가 나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원자 물리학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불타서 죽어요. 하나님이 불태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부활했으니까 일단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거부했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 가야 된다. 왜? 너희 누구의 선택대로? 그 거부한 인간들의 선택이야.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이 그쪽 거부당한 생명을 어떻게 그들로부터 거두시면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자 핵 안에서, 그렇죠? 다 그 폭발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양성자, 중성자, 그렇죠? 그 양성자끼리 뭐요? 밀어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다 하나님이 해가지고 이 이상구라는 인간을 유지시키던 힘을 거두시면 이렇게 원자 핵 폭발이 확 일어나면서 내가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쿼크. 쿼크 생각나요? 원자 핵, 대문 뭐예요? 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어. 양전기. 그래서 가까우면 이게 밀어내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폭발해버리게 돼 있어. 폭발하지 않도록. 자, 나를 존재하도록. 폭발해서 내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늠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손 떼면 어떻게 돼? 팍! 해서 없어져. 없어져서 뭐가 되냐 하면은, 최소 입자, 쿼크라는 게 합니다. 네. 쿼크, 쿼크로. 변해버려. 혹은
에너지로 변해버려. 그래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이 쿼크를 흙이라고 부릅니다. 먼지라고도 부르고. 영어 성경 dust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통곡합니다. 이제 이별이야, 그렇죠. 그렇게 살려서 영원히 같이 살라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서 그런데 얘들이 결국은 등을 돌리고 뭐예요? 등을 돌린 결과 저렇게 쿼크로 변해요.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뭐를 깨닫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들이 이제 사라지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 그 순간에 그 고통은 누가 겪었던 고통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저분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이거를 겪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나 자신의 선택으로 나는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단도 불타고 있어. 그래서 이를 갈미있으리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이를 갈면서 불타 죽는 게 아니고 사단을 보고 너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잘 가거라. 그들은 뭐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내 평생 동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하신 줄을 이제 깊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the end.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죽어도 알고 죽도록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깨워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깨워서 그거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냐는 죽는 순간에 뭐예요? 결정나버리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꾸 우리가 심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뭐예요? 다 이제 여기 좀 따져보자. 따져보자. 죽음과 함께. 메타. 죽음과 함께. 나의 선택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 그래서 이 믿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나 말입니까? 그 말하고 제가 얘기하는 믿음하고는 뭐예요? 천지 차이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자꾸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믿기만 하면 된다. 카이. 이래가지고 이 양쪽 다 믿음이 뭔 줄 뭐예요? 모르고 믿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탁 가슴에 들어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나이 75세, 내년이면 76세, 조금만 돼서 80세.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떻겠어 기분이? 아이고, 아이고, 이제 다 돼가는 거. 이게 산다는 게 말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야, 한 해 한 해 가까워진다. 응? 야, 이제 다 와가네. 조금만 가면 뭐예요? 천국이. 그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생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미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영생을 뭐요?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박수를 치는지 모르고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요, 자, 보세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들 생리에는 맞는 번역입니다.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금방, 여러분 박수칠 때, 여러분 왜 박수친 거예요? 믿음과 함께 영생을 뭐요? 가진 거라 그랬는데, 그 말 아니잖아요. 믿으면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가진 것이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번역이요. 아시겠죠? 보실랍니까? 자, 후소에바 누구든지 믿으면, 그렇죠? Believe 믿으면 뭐라고요? Eternal life 영생을 뭐라고? Have요, have. Have는 가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린 자꾸 얻게 하려 할 영생을 줄 예정이니까 그동안 알아서 잘 키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 한국말 성경은. 왜? 우리의 사고방식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으면, 그렇죠? Whosoever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Have everlasting life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뭐예요? 가지는 것이다. 이게 현재형이요. 우리 자꾸 미래형, 미래라는 것은 이게, 우리 현재 가졌다면 그건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가졌고, 믿으면 가지게 될 거요. 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추측의 대상이지. 그렇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 성경이 아주 엉터리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또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가졌고예요. 여기는 바로 번역했다고. 여기는 이래놓고 와 거기는 3장에는 가질 예정이고 이러냐.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 번역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는 지금 내가 앞으로 80세에 죽을지 90세에 죽을지 100살이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죽더라도 뭐예요? 부활하게 돼 있다. 그 이유는 왜? 나 믿음과 함께 나는 영생을 뭐요? 가져 얻었기 때문에 여기 얻었고 그랬잖아요. 얻었고 심판 곧 왔다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죽음 사형수에서 자유인으로. 해버렸대. 그러니까 안 죽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를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안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고 그래요. 그 잠든 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해서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뭐요? 깨우시면 우리는 벌떡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병 하나 낫고 안 낫고 갖고 뭐 그래 싸지 마소. 혹시 병 안 낫는 일이 있더라도 뭐요? 죽어도 뭐요?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된 것만 해도 대박 중에 대박이다 이 말이야. 예. 그 이거를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 성령이 도와줘야지. 성령이 어떻게 도와줘요? 이런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뺏는 게 목적이에요. 왜? 믿음만 뺏으면 자기 게 되니까 도로. 그래서 믿음의 투쟁이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싸울 때, 요것만 보고 끝나죠. 자, 악한 자, 사단입니다. 악한 자가 막 불화살을 쏘아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화전, 이건, 무엇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결정 안 났는데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뭐요?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는 화살을 막으라, 이겠지. 왜? 나는 구원 받았다, 이겠지. 구원의 투구가 투구를 내가 쓰고 싸우는 거야. 이 투구를 받으려고 싸우는 게 뭐요? 아니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하고 싸워라 할 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고 믿음의 방패도 손에 쥐어주고 잘 싸워. 응? 잘 싸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잘 싸우면 이 투구를 쓰게 될 거고 잘 안 싸우면 뭐예요?
두고는 써보지도 못할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이미 씌어져 있는데, 방패가 잘 안 보이네요, 방패가. 방패가 잘 안 보여요. 그 방패 없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씌워 놓어도 내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있다, 구원의 투구. 딱 이런 게 보인다고. 번쩍번쩍 빛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사단과 싸우되, 이미 뭐를 쓰고 싸우는 거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야, 믿음. 아유, 많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명할수록 재밌어. 응? 재밌고, 또 내가 설명할수록 내 믿음이 더 뭐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야, 듣고, 이야, 이거 정말 이거 굉장하구나. 그러면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구라를 쳐야 돼. 너 말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100억 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다 해도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2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투구를 쓰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되고, 여러분의 방패도 점점 큰 방패로 갈아치우시기를 바랍니다.